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2031년 이후에 구체적인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한 건데요. 기후 변화를 걱정하는 어린 학생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아시아권 최초 기후 소송 선고를 이끈 한재아 학생과 어머니 그리고 김영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관련한 뉴스부터 보고 저희가 얘기 나누겠습니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8조 1항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 법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과소보호 금지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현재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해놓고도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해당 법조항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한재 학생, 6학년이죠. 이 헌법 소원 처음 시작한 게 4학년 때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사촌동생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위헌 판결인지 아닌지 잠깐 헷갈렸는데 어머니께 여쭤보니 이제 일부 인용이 됐다고 말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사촌동생 생각과 그리고 여태까지 노력한 게 헛수고가 아니라는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나왔고 그리고 사촌동생이 커서 이 뉴스를 보고 언니 고마워라고 말할 생각도 났습니다. 아, 우리 재하 학생도 6학년이라 어린데 사촌동생까지 걱정을 했어요. 어머니 계속 옆에서 같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 결정 났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재하도 감정이 북받쳤지만 저도 네. 이제 지난 시간이 이제 이렇게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났고 처음에 제일 긴장됐던 순간은 그 재판소장님이 주문 이렇게 시작하실 때가 있어요. 결정하기 전에 그때 완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러니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주변을 좀 둘러봤더니 왼쪽에는 저희 변호 대리인단이 앉아 계셨는데 다들 약간 표정이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계셔가지고 근데 오른쪽 보니까 다른 청구인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눈물이 나고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 너무 고생해서 제한테 뭐 우리 애기 고생했어 이 말이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아우 2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변호사님,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재학 학생도 나와 있지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심지어 영유아, 미래 세대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청구인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네, 기후소송은 네 건이 이제 병합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냈고 그다음에 이제 재학 같이 이제 어린이들 또 아기들을 모아서 아기 기후소송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기 기후소송에 대해서 이게 사실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많이 제기했는데 그 아기들은 사실 왜 아기들을 청구인으로 했냐면 이 기후위기는 어릴수록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1번 청구인으로 사실은 태아를 청구인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 태아가 이름이 없어서 딱따구리라고 이제 청구인 이름을 썼는데 그러니까 사건명이 딱따구리 왜 몇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이 딱따구리가 사람이냐 아니면 새냐 이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태아라서 태명이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아기들을 청구인으로 했고 이 재하 같은 경우는 사촌 동생은 아기인데 언니지만 나도 이제 어린이니까 이제 소송에 참여를 한 거죠. 네. 아, 재학생은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 지구지킴이 이렇게 불립니까? 친구들이 네. 그렇게 불러 뭐라고 불러요? 뭐 딱히 부르는 거 없는데 네. 발언할 때 처음에 이제 떨려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재판관님께서 제가 잘 이제 안 들렸는데 그래가지고 안 들려요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2012년 4월 10일생 이렇게 말했는데 친구들이 그거 보고서는
재하양 안 떨려요 하면서 같이 놀리고 있어요. 그랬었어요. 이 헌법 소원이라는 걸 어떻게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기후위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인터뷰 때 몇 번 말했지만 학교에서 생태전환 교육도 받고 엄마가 이제 이번 주에도 할 예정인데 기후정의 행진에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 제가 어른이 된다면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사촌동생은 저보다 어리니까 그때는 이제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떨 때 기후위기다 이렇게 느껴요? 날씨 더울 때? 뭐 이럴 때 느껴요? 언제 느껴요? 되게 작년과는 다르게 엄청 여름이 이번 이제 여태까지 여름 중에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라고 미래에서는 그래가지고 되게 너무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앞으로 더 더워질 건데 더 그렇게 되면 건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들도 뭐 기후 위기 이런 데 관심 좀 있어요? 어때요? 제 영상을 보고서 이제 친구들이 네 뉴스 잘 봤어 하면서 딱 지나갈 때도 있고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오늘 이제 친구들이 악플을 봤는데 뭐 숨을 쉬지도 말라 극단적 애들이 막 극단적이라고 말하고 재하가 세상이 재하를 억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도 그런 거 뉴스도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네요. 근데 이제 재하가 소송할 때 어머니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기후 위기라는 말도 어렵고요. 헌법 소원이라는 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좀 도와주셨어요? 저 아무래도 재하가 이제 미성년이고 이제 혼자서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같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 소송에 관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결정을 하기 전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해볼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겠다고 한 그 책임이 있으니 저도 2년 동안 열심히 돕겠다고 해서 이기까지 오는데 재하는 원래 평소에 부당하다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왜 그렇지? 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규칙을 어기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런 게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헌법소원을 같이 참여하면서 이게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고 자신의 목소리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 좋겠어서 저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도와서 여기까지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법률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이 헌재 결정을 보니까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어렵습니다. 어떻게 네. 좀 해석을 좀 해주세요. 네. 이번 결정은 네. 저는 일단 결정문을 읽었을 때 네. 헌법재판소가 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마음이 읽혀졌습니다. 어쨌든 이게 환경 운동가나 어떤 뭐 학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로서의 헌법재판소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가역적이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고 긴급한 위험 상황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네.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라는 걸 인정을 하신 거고 그런 전제하에서 그럼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또 어린이들을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이라고 이게 기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법인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거든요. 탄소 중립이란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배출하는 거하고 흡수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사실은 0이 배출이 되도록 하는 그렇다는 의미인데 2050년까지 해야 되는데 2031년도부터는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현행법에. 그래서 그런 탄소 중립 기본법에 2031년부터 49년까지 감축 목표도 없고 계획 경로도 없고 이것이 국민을 보호해야 될 최소한의 그 보호 의무에 위반됐다. 환경권을 침해한다. 이런 결정입니다. 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라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많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동향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후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네. 이미 작년에 한 2,300건 이상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미국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은
최고 법원에서 아직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긴 케이스가 없고 오히려 이제 유럽은 굉장히 선진적으로 기후 소송이 판결들이 나고 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국가로 하여금 기본권을 정부가 아니 온실가스를 감축하라고 했고요. 독일도 굉장히 개혁적인 많이 감축하라는 취지로 이제 2031년도부터 감축 계획이 없는 건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기 세계적으로 이번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우리 재하도 많이 났고 했는데 네. 한국의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판결로 평가를 받고 있고 아시아를 비롯해서 지금 후발 이제 기후 소송하는 나라들의 굉장히 특히 일본도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학생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이나 해왔단 말이에요. 이 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던 거 없었어요? 일단 헌법 이제 재판을 할 때 1차, 2차 공개 변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보통 평균 다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게 힘들었는데 이제 또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도 엄청 오래 했고 인터뷰도 많이 해가지고 아무래도 더운 날씨인데 오래 해서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제 약간 힘들었어. 변론 과정도 시간이 오래 끄니까 쉽지 않았고 인터뷰에서도 이것저것 지금 저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런 것도 힘들었다 이런 얘기 같아요. 환경운동가 툰베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봤어요? 그 영상이나 뭐 그 친구가 활동하는 거? 그런 거 좀 도움을 받았어요? 어땠어요? 처음에는 책으로 봤는데 책으로 보고 이제 그분이 제일 이제 기활동가 중에서 유명하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막상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불리기는 싫어요. 왜요? 그걸로 악플도 많이 받았고 기후활동가가 장래희망이 아니기도 하고 저도 헌법 소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근데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니까 댓글에는 에어컨도 켜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말라면서 이런 댓글도 많아서 저는 그냥 제가 미래에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헌법 소원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되니까 너무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 댓글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앞으로 뭐 그럼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환경 관련해서 활동하는 거 있어요? 매년 기후 정의 행진이나 아니면 뭐 죽깅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중학생 되잖아요. 아까 평범하게 지내고 싶다고는 했는데 중학생 돼서 아 뭐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그런 거 없어요? 중학생이 되면 일단 기후 정행진 참여하고 싶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이제 엄마랑 같이 약속을 해가지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 판결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제 막상 판결이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래가지고 인터뷰 이런 건 하기 싫은데 정의행진이나 그런 것 뭐 줍깅이나 이런 거는 많이 참여했고 이 과정 오는 게 쉽지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결정되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랬었는데 이제는 또 조금 마음이 달라졌다 이런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당부라든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 판결 나기 전에 마지막 발언할 때 전날 저희가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자기가 이제 발언하면 이게 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자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길래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저희 포기 각서도 썼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꼭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공개변론 하는 게 굉장히 헌법재판소에서 이례적이고요. 전체 청구 건수에 공개변론 하는 건 0.6%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두 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두 번을 했는데 이 한재아 어린이가 이제
당사자로서 아기 소송의 당사자로서 직접 헌재 법정에서 이제 심판정에서 발언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울림이 컸고 그날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여기 계신 재판관님들은 비행기를 탈 때 재의식을 느껴본 적이 있냐? 혹은 플라스틱 제품을 쓸 때 미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냐? 그리고 학교 다닐 때 환경을 배워본 적이 있냐?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재하 어린이가 했던 말 중에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기회조차 없다는 말은 이번에 결정문에 딱 인용이 됐어요. 그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송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한 일을 한 거고요. 앞으로 중학교 가서 아무것도 그러지 말고 이 활동 더 이렇게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